자, 그래서 최상급, 더 플러스 최상급에 이어서 이제 포커스 58 as 1급 as에 대한 얘기입니다. 별표까지는 아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누가 뭐뭐 할수 있는 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순 같은 이런 게 들어가면, 뭐 fast 이런 것도 들어가면, 뭐 여기 you 같은 거 들어갔는데, 뭐 as soon as you can 되겠죠. As soon as you can, 뭐 이게 네가 할수 있는 한 빨리, 뭐 이런 뜻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you can을 possible 같은 걸로 바꿔 쓸수 있다. As soon as possible. 그래서 as soon as possible을 뭐, 뭐 ASAP이라고 줄여서 얘기한다 하기도 한다 했죠. ASAP. 뭐 come home 뭐 이런 식으로 엄마가 오늘 뭐 네가 여러분들 좀 집에 일찍 와야 된다고 come home ASAP 이렇게 얘기하면 come home as soon as possible 해서 가능한 빨리 뭐 possible 대신에 명령문이니까 as soon as you can 이런 식으로 네가 할수 있는 한 빨리 집에 오거라 뭐 이런 표현을 할수 있다라고 했던 것에 관련된 문제. Okay, get out of the building as soon as possible. Okay, 여기서 get out of the building. 건물 밖으로 나오라고 얘기한 거죠. 건물 밖으로 나오세요. 동사로 시작했으니까 명령문입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시오. As soon as possible. 할수 있는 한 빨리란 뜻이죠. 가능한 빨리. 그러니까 뭐 뭔가 사고나 뭐 화재 같은 게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화재 같은 게 발생해서 get out of the building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빨리 건물 밖으로 나오시오라는 표현이고요. 문장의 종류가 명령문이니까 이 행동을 해야 될 사람이 you죠. 그 다음에 시제가 명령문이 과거에 할수 있는 한 현재 빨리 해라가 아니겠죠. 현재 할수 있는 한이니까 as get out of building as soon as you can 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네가 할수 있는 한 빨리 건물 밖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as 원급 as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Kevin is practicing baseball. Kevin이 뭐 현재 진행형이니까 야구 연습하고 있는 중이네요. Kevin is practicing baseball as hard as he can. 그가 할수 있는 한 어찌 열심히 라는 뜻이죠. 케빈이 베이스볼 프랙티싱 하고 있는데 as hard as he can. 그가 할수 있는 한 열심히 하고 있다. 케빈이 프랙티싱 베이스볼 as hard as possible 로 바꿔 쓸수 있다. 가능한 뭐 그가 할수 있는 한 이란 말은 가능한 이런 말로 바꿔 쓸수 있겠다. 다음 이번에 시제가 과거네요. They arrived at the park as easily as early as possible. 그들이 도착했다. 그 공원에 as early as possible. 가능한 일찍 이 말이죠. 그들이 as early as possible 하게 가능한 빨리 저 공원에 도착했다. 자, 여기에 시제가 과거네라고 얘기하는 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they arrived at the park as early as 여기에 주어가 돼이니까 그들이 할수 있는 한인데 can 쓰려고 딱 봤더니 arrived니까 can이 사용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과거 시제인 could를 써서 이렇게 arrived 하고 could를 뭘 이루어줘야 되겠다? 시제의 일치를 시켜줘야 되겠죠. They arrived at the park as early as they could. 됐습니까? 다음, try to read. 읽으려고 애를 쓰세요. 이거 to 부정사의 명사 전용법이고 try 뒤에 try가 두 가지 뜻이 된다 잘 아시죠? try 뒤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고 doing 동명사가 올 수도 있는데. 이 형태가 오면 try의 뜻이 뭐 이게 왔을 ing가 왔을 때는 시험 삼아 해보다라는 뜻이지만 이렇게 오면 s다란 말이죠. 그래서 try to read 읽으려고 애를 쓰세요. as fast as you can 네가 할수 있는 한 빨리 without stopping의 뜻이 뭐겠어요? 그렇죠. 멈추지 않고서. 자, 이걸 보고 without doing의 구조로 합니다. without doing. without doing은 아주 중요한 표현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without 뒤에 이렇게 동명사가 오면 어떤 표현할 때 쓰느냐? 뭐뭐 하지 않고서라는 뜻입니다. without이란 단어 자체의 뜻이 뭐뭐 없이란 뜻이니까 멈춤, 여기 stopping이니까 멈춤 없이 멈추지 않고서 그래서 try to read. 읽으려고 애를 쓰세요. as fast as you can. 네가 할수 있는 한 빠르게 멈추지 않고서. 그러면 이제 you can이니까 try to read as fast as possible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without stopping 멈춤 없이 빠르게 읽으려고 했어요. 그다음 계속해서
어법상 어딘가 잘못했으니까 발에 고쳐라. I always try to laugh as much as 애쓰네요 뭐 꺼놔줘 as much as possible. 그래서 항상 뭐 이거 시험 삼아 해보다 아닌 건 얘가 얘기해주고 있죠. 어네 뜻은 노력하다야. 난 항상 노력한다. 무엇을 묻는 것을 웃으려고 내 노력한다. As much as possible 가능한 많이 뭐 laugh much 하면 많이 웃다죠. laugh much 하면 많이 웃는다. 뭐 much 대신에 a lot을 써도 laugh a lot, laugh much 하면 어찌 웃는다? 많이 웃는다라는 뜻인데. 가능한 많이 하려니까 as a lot as 또는 as much as 해서 그 다음에 내가 노력하니까 possible을 뭐로 바꿨을 수 있겠느냐 시제가 현재죠 as much as I can으로 바꿨을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엔 시제가 과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주호 threw the ball as high as he can 그러니까 주호가 던졌네요 그 공을 높이 던진 거죠? 높이 던지긴 높이 던졌는데, 어찌 높이? 그가 할수 있는 한 높이. 주어가 공을 그가 할수 있는 한 높이. As high as he can. 그러니까 여기에 얘하고 얘가 맞지 않죠? 오케이. 그래서, 뭐, 고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제가 과거가 좀 내용상 어울릴 것 같으니까, 여기에 can 대신에 뭘 하거나, could를 하거나, 또는 can을 놔뒀다, can을 놔뒀다 그러면 여기에 through 대신에 throughout로 어쨌든 여기에 있는 동사와 여기에 있는 동사가 시제가 맞아 들어가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에 주어 동사가 한번더 등장하기 때문에 뭐의 일치, 시제 일치에 관련된 문제, 시제 일치를 조심하자. 오케이 여기서 뭐 through를 놔두고 그다음에 can 대신에 could를 쓰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가 할수 있었던 한 높이 던졌다. 오케이 그 다음에 he looked into her eyes as longer as possible. 자, 그가 들여다본 거네요. looked into 한걸 들여다봤습니다. 뭘 들여봤냐면 그녀의 눈을 들여다본 거죠. 그래서 그가 그녀의 눈을 들여다봤는데 가능한 한 오랫동안이라는 표현이 있죠. long의 뜻이 긴이라는 뜻도 있지만 오랫동안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가능한 오랫동안. 근데 여기에 우리가 as 사이에는 비교급이 아닌 뭐가 와야 된다? 원급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he looked into her eyes as long as possible. 가능한 한 오래. as long as possible. 가능한 한 오랫동안. as long as possible, he looked into her eyes.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래서 as와 as 사이에는 뭐 so로 바꿨을 수도 있다 그랬고, so long as possible. as long as possible. 오케이. 그다음에 the boy shouted. 시제가 과거고요. 근데 쌍따옴표에 있는 거네요. 어쨌든 그가 남자애가 소리 듣는데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가 할수 있는 한큰 소리로란 뜻인 거죠. 그가 할수 있는 한큰 소리로 하고 싶으면 일단 loudly는 크게란 어뜻이죠. 목소리 크게 시끄럽게 여기서는 뭐 크게라고 해석하는 게 어울리겠네요. 뭐 여기 원급이니까 as loudly as he could 해야 되겠죠. Double shouted help as loudly as he could. 그 대신에 possible 쓸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다음 수는 가능한 빨리 학교로 뛰어갔다. 시제 과거니까 she ran to school as 요 부분을 표현하면 되는 거죠. as fast as possible 또는 저 여기에 뛰어간 사람 수가 여자니까 she고요. 그다음에 얘를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She ran to school as fast as she could. 또는 she could 대신에 possible을 쓸 수도 있겠다. 오케이. 그녀는 가능한 빨리 부산을 떠나는 것을 원한다. 뭐 시제가 현재네요. She wants to leave Busan as soon as possible. 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한번 쓱 쳐다보고, she can으로 바꿨을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부산을 떠나다는 뭐고, leave 부산이고, leave for 부산은 뭐였습니까? 부산으로 떠나다. 이제 잘 아시죠? leave 어떤 것 하면 어떤 것을 떠나다. 부산에 있다가 딴 곳으로 가다 이 뜻입니다. 이거는. 근데 leave for 부산 하면 부산이 아닌 곳에 있다가 부산을 향해서 가다라는 뜻으로 조심하시라 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명령문이니까 시제는 현재가 되어야 되겠죠 지금 뭐 팔을 뻗을 수 있는 만큼 높이 뻗으세요 명령문이고 시제는 이와 같이 현재 시제를 사용해야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스트레치 해라. 무엇을? Your arms. 너의 팔들을. 그래서 뻗을 수 있는 만큼 높이 표현이죠. 가능한 한 높이. 뭐 뻗을 수 있는 이란 말은 가능한 한 높이니까 as high as possible 또는 여기 명령문이니까 you can 되겠죠. Stretch your arms as high as you can. 오케이. 그다음에 샘은 가능한 한 크게 말하고 있는 중이었었다. Sam was speaking as loudly as possible. 또는 Sam은 남은 길어봤자 he고요. 남자니까 얘 한번 쳐다보고 he could로 이와 같이 시제를 일치시켜줘야 되는 시제일치를 주의하자. Sam was speaking as loudly as he could. She could처럼 보이네. He could입니다. He could. 그가 할수 있는 한큰 소리로. 그다음 가능한 한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라. 명령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정확하게 그 문제를 풀어라. 그러면 뭐그 문제 풀어라. 가능한 정확하게 어순은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그 문제를 풀어라. 그 문제 풀어라. Solve the problem. 하면 되겠죠. Solve the problem. 그 문제를 푸세요. 다음 가능한 한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 as exactly as possible. possible은 당연히 쓸수 있을 거고 possible은 뭐 형용사니까 뭐 여기다가 있단지 뭐할 필요 없죠. 생각할 필요도 없죠. as exactly as possible 또는 명령문이니까 you can as exactly as you can. 그럼 exactly의 뜻은 어찌 정확하게 exact의 뜻은 exact answer 한 뭐가 있어요? 정확한 대답. 그래서 얘는 형용사죠. exact answer 정확한 대답. 그래서 exact는 형용사 어떤 식이고요? 여기다가 형용사에 ly 붙여서 exactly 하면 정확하게라는 어치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n은 가능한 한 천천히 수용했다. 시제가 과거죠. 그럼 n은 수용했습니다. n 스윔에 가고 and swam. 가능한 한 천천히. 천천히가 slowly죠. slow는 안 됩니다. 어떤 수영합니까? 어찌 수영합니까? 라고 물으시면 천천한 느린 수영합니까? 느리게 수영합니까? 느리게 라는 부사가 올 자리니까 형용사인 slow 말고 slowly고 as slowly as possible 또는 swam이 과거니까 swam 한번 쳐다보고 and 여자니까 she could로 바꿨어. And swam as slowly as she could. 표현하면 되겠다. 오케이. 자, 그 다음 포커스 59. 워크북 58 풀이. 58 본책도 복습하시고 워크북도 풀어주셔야 되겠죠. 앞에 거 57까지는 풀어놨겠죠. 워크북. 오케이. 배수사를 이용한 비교. 오케이. 그래서 배수란 얘기는 몇, 여기 나와있지만 몇 배, 이 말입니다. 몇 배. 그럼 몇배 이런 말을 알아야 될 텐데 두 배는 뭐다? twice라 말하고 그 다음에 세배 이상은 three times, four times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time이 시간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번 또는 횟수 이런 뜻도 있고 이제 무슨 뜻도 있다? 몇 배. 있습니까? 트와이스가 두 번도 되고 못 된다. 두 번도 되고 트와이스는 두번 또는 두 배. 쓰리 타임즈는 세번 또는 세 배가 된단 말이에요. 있습니까? 몇 배가 뭔지 우리가 지금까지 두 번이란 뜻으로 알고 있었던 그 트와이스가 모두 된다. 두 배라는 표현 뜬다라는 거. 자, 그래서 배수사를 이용한 비교, 뭔 얘기 할 거냐? 뭐, 예를 들어서, 뭐, 정확하게 몇배 정도 차이 나는지, 뭐, 두배더 자주 뭐 한다, 뭐, 이 건물은 저 건물보다 두배더 높다, 뭐, 아니면 뭐, 두 배만큼이나 높다, 두배더 높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건물은 뭐, 20m짜리 건물이고, 어떤 건물은 40m짜리 건물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뻔하게 20m, 40m인 줄 알고 있으면 이 건물이 B라고 할까요? B가 A보다 두배더 크다. 두배더
크다 A는 B보다 두 배 더 크다 해도 되고 A는 B 내가 나눴어 A는 두 배 더 크다라는 얘기는 지금 똑같은 얘기 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 하나는 40m고 하나는 20m인 이 상황을 A는 B보다 두 배 더 크다 이럴 수도 있고 A는 두 배 만큼이나 두 배만큼 더는 못 붙이죠. 두 배만큼 크다라고 하는 위에 거는 A는 B보다 두 배 더 크다 할 때는 비교급 사용한 배수사 비교죠. 더라는 말이 들어갔다 이겁니다. 두 배 더 크다. 비교급 배수사 비교고요. 그 다음에 두 배만큼 더 크다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원급 배수사 비교겠죠. 그러니까 어떤 건물의 높이의 차이가 두 배라 그러면 뭐 B는 A보다 두 배 더 크다 라는 말이나 A는 B의 뭐랄까요? B의 두 배만큼이나 크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원급을 사용했지만 결국 높이 차이가 두 배 난다라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두 배만큼 더 큰 하고 싶은 뭐가 있죠? Twice bigger than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뭐 두 배 더 적은 뭐겠어? 두 배 더 적은 적은 리틀이죠? 아이고. 그러면 리틀의 비교급이 뭐였더라? less였죠. 그럼 두 배 더 적은 하고 싶으면 twice less than 한단 말이죠. 두 배만큼 더 twice less than 뭐 보통 배수사를 이용한 표현 같은 경우에는 광고에서 많이 보는 거예요. 광고에서 보면 우리 이 배터리가 뭐 에너자이저 다치자 뭐 에너자이저가 다른 뭐 배터리에 비해서 두 배만큼 더 오래 갑니다. 뭐 twice longer than 이렇게 표현하겠죠? 두 배만큼 더 긴 하고 twice longer than 그럼 뭐 두 배만큼 더 긴 twice as long as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오케이. 그래서 예문들이 중요합니다. The building is three times as tall as my house. 자, 그냥 얘가 없다 치자. 얘가 없으면 여러분들 이미 배운 표현이죠. 이거 원급 비교니까 지금 표현은 그 건물이 나의 집만큼이나 tall, 높다라는 얘기니까 그 건물하고 my house의 뭐가 높이가 같다라는 원급 비교죠. 이건 같다는 얘기한 거죠. 근데 여기다가 The building is three times as tall 했어요. 그러면 지금 그 건물이 두 배 얘기했던 이거죠. 뭐뭐만큼 원급 배수사하고 원급을 이용해서 더 크다라는 표현도 가능한 겁니다. 정확하게 두 배 더 크다. The building is three times as tall as my house. 그래서 얘가 없으면 똑같은 정도의 톨이란 얘긴데 얘가 있으니까 결국 누가 더 톨하다? The building is taller than 저 그러니까 이 내용상 이 안에 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The building is taller than my house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 아까 얘기했던 거 My room is twice as large as yours 이걸 해석하면 나의 방은 너의 것에 비해 twice as large 라니까 두 배 더 넓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My house is twice as large as yours. as가 사용됐습니다. 배수사가 사용됐는데 배수사 오고 as 원급 as 오는 순서입니다. 어순 자, 이 녀석의 어순을 주의하란 말입니다. 어순 위에도 마찬가지 The building is three times 배수사 오고 as 원급 as 이렇게 오죠. 오케이 근데 이 표현이 그 건물이 나의 방이 너의 방과 비교했을 때 두 배만큼 더 넓다 라고 얘기했는데 두 배만큼 더 넓다는 원급 비교를 통해서 My room이 넓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두 배 더 넓다 그러니까 두 배만큼이나 넓다라는 얘기나 두 배만큼이나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두 배 더 어떻다 이번에는 원급 비교가 아니고 뭐다?
비교급이죠, 비교급. 비교급을 통해서도 몇 배만큼 더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 한강이 이 강보다 세배더 길다. 세배더 길다. 네, 세 배만큼 길다인데 뭐 여기 as 있으니까 뭘 써야 되겠죠? 어순주의라 쓴다, 어순. 그 다음에 보름달은 반달보다 두배더 밝을까? 이렇게 묻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상자는 저 상자보다 4배 더 무겁다. 4배 더 무겁다. 근데 이번에는 덴이 보이죠? 그러니까 1번하고 3번하고 똑같은 얘기합니다. 한강이 이 강보다 3배 더 길다. 이 상자가 저 상자보다 4배 더 무겁다. 4배만큼이나 더 무겁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사용되고 덴이 사용되기 때문에 배수사 그 다음에 배수사 오고 비교급 오고 덴이 오겠죠. 에든버러가 옥스퍼드보다 5배 더 크다. 5만큼 더 크다. 오케이. 그래서 원급을 통한 배수사 비교는 이게 몇개안 보이고요. 비교급을 통한 배수사 비교는 여기에 아 여기에도 원급이군요. 네,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원급을 통해서 2배 더 어떻다, 3배 더 어떻다 비교하고 있습니다. 형태는 원급이지만 누군가가 더 어떻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들은 보니까 덴이 들어있죠. 그렇다면 똑같이 이 상자가 저 상자보다 4배 더 무겁다라는 걸 비교급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바르게 해석해라. This watch is 4 times as expensive as that one. 이 원이 뭐 대신 왔겠니? 하면 되겠죠, 뭐. 뭔가 비교하고 있네요. 이 시계랑 저 시계랑 비교하고 있죠. 무슨, 왜안 와? 많이 했는데? 잠깐만요. 쓰세요. Pearls, 아, pearls네요. Pearls are twice as expensive as apples these days. 하고 있죠. 이게 these days가 무슨 뜻인지, these days가 무슨 뜻인지. 그 다음에 얘 뜻을 찾고 나서 그러면 사전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동의어가 나올 건데 동의어 하나만 조사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the blue stick is three times longer than the black one. 토니는 나보다 두배더 빠르게 달렸다. 시제가 과거인 거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 공원이 저 공원보다 세배더 넓다. 팩트를 얘기하니까 얘는 현재로 표현해야 되겠죠. 근데 전부 다두 배, 세배 이런 말들이 들어가고요. 얘는 as를 쓰라고 했네요. 얘는 근데 as 말고, 2번은 as 말고, than을 쓰라고 했으니까 형태를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 계속해서 포커스 60. 자, 비교급 and 비교급 하고 더 플러스 비교급 더 그다음 쉼표 더 플러스 비교급을 하겠대요. 그러니까 좀 포커스 두 개로 나눠야 될걸 양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로 합쳤다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첫번저 서로 다른 얘기 관련 없는 거두개 얘기합니다. 비교급 and 비교급은 저뭐 get, become, grow 등과 함께 쓰여 점점 더 뭐뭐한이라 해서 상황의 변화를 나타낸다는데요. 자, 뭐 이거 뭐 제가 많이 설명한 적 있습니다. 뭐 여기에 get 말고 become 말고 grow 말고 모두 같이 설명했더라. 맨날 T로 시작하는 turn도 있죠. turn 뒤에 어떤 시가 쓰이는 경우 이런 것들.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가끔씩 수업할 때 get 뒤에 무슨 시 오면 get 뒤에 어떤 시 오면 무슨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꾸 이런 얘기 했죠. 뭐 it gets cool, 뭐 it gets cooler 한번 보겠어요. it gets cooler 하면 점점 더 아이고 점점 더 서늘해진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서늘해진다는 것은 서늘한 정도가 이렇다. It is cool이 아니죠. It is cool이 아니고 It gets cool 또는 뭐 cool에서 상관없습니다. It gets cool, It gets cooler 이렇게 얘기하면 뭐, 점점 더 서늘해진다 이런 얘기죠. cool 점점 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 하냐? It gets cool 말고 It gets cooler and
쿨러 이렇게 하면 it gets cooler and cooler 하면 어떤 느낌이냐? 뭐 굳이 수학공 공식으로 표현할 필요 있는데 y는 x 제곱과 같이 이렇게 급격하게 get 뒤에 어떤 시가 와도 점점점점 서늘해집니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는데 여기다가 get 같은 동사 뒤에다가 비교급 and 비교급을 쓰면 그거보다 점점 더 빠른 비율로 급격하게 그거야 뭐 기준은 뭐 얼마 정도가 빠른 건데요? 물으신다면 대답할 수 없는 거고요. 말하는 사람의 어떤 태도로서 어쨌든 파악하면 되는 거고요. It gets cooler and cooler 하면 점점 더 서늘해진다. 그래서 점점 더 뭐뭐한이라는 뜻으로 상황의 변화를 나타낸다. 그럼 our world is getting smaller and smaller.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들의 세상이 점점 더 작아지고 있는 중이다. 우리 세상이 점점 더, 그러니까 세계가 진짜 실제로 작아진다는 얘기는 아니죠. 월드가 실제로 작아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점점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점점 짧은 시간에 먼 거리를 갈수 있게 되어 가고 있다. 라는 얘기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교급 and 비교급에서 형용사나 부사가 이음절일 때는 more and more 원급으로 쓰기가 한다. 오케이, 뭔 소리냐? 예를 들어서 그는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다. 뭐 이런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인기 있는이 뭐예요? 인기 있는. 아이고, 유를 이상하게 했네. popular죠, popular. 그는 점점 더 인기가 생기고 있다. 오케이.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은 뭐 he is popular 하면 그냥 그는 인기가 있습니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is 대신에 he gets popular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점점 인기가 솟고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다가 되고 이렇게 막 급격하게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을 때는 원래 원칙대로면 it gets more popular and more popular, more and more니까 more popular and more popular 원래는 이렇게 원칙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얘기입니다. 비교급 and 비교급이고 popular의 비교급이 more popular니까 he gets more popular and more popular. 그러면 그는 점점점점 더뭐 이런 느낌으로 점점 인기를 얻어간다. y는 x 제곱에 그랬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근데 이게 popular 어차피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 녀석 생략해버리고 he gets more and more popular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반복은 영어에서 원래 반복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생략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생략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he became more and more handsome. 그는 점점 더 잘생겨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more handsome and more handsome 할 필요가 없고 끝에만 가서 줄을 서 있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다음, 더 플러스 비교급 쉼표가 꼭 있어야 됩니다.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이라는 건데요. 자, 얘는 좀 여러분들이 이 문법을 모르면 해석을 못해요. 긴글 중간에 더 플러스 비교급, 쉼표, 더 플러스 비교급이 있으면 요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뭐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추워진다 뭐 이런 표현할 때쓸 수가 있는 겁니다. 더 뭐뭐할수록 더 뭐뭐해진다.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예문은 The deeper we go down into the sea, the colder it becomes 하고 있죠. 그래서 오케이, 더 깊숙이 누가 뭐 할수록 바닷속으로 내려갈수록 이 말이죠. The deeper, deep이 깊은인데 the deeper 하니까 점점 더 말이죠. 점점 더 깊이 The deeper we go down into the sea, 우리가 점점 더 깊이 바닷속으로 들어갈 가게 되면 될수록 더 colder it becomes, 점점 더 추워진다. 자, 이 표현은 사실은 똑같은 표현이 뭐냐? 원래 표현은 if we go down into
into the sea, 심표하고, 그 다음에 it becomes colder. 이거 있습니다. If we go down in, go, 여기 deeper를 빠뜨렸군요. If we go deeper down into the sea, 더 깊숙한, 만약 우리가 간다면, 어찌 간다면, 더, 비교급이죠, 이거, 더 깊숙이. into the sea, down into the sea, 바다 속으로. 그러면, it becomes, 뭐죠, 이거 비인칭 주어죠. it becomes colder, 점점 더 추워진다, 차가워진다. 만약 뭐뭐 할수록, 맞아. if we go deeper, down into the sea 할수록 점점 더 바닷속 깊숙이 더 내려갈수록 it becomes colder 점점 더 추워진다 이거였는데 hey, deeper를 다시 써야 되겠네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자 원래 이제 그 우리가 지금 비교 표현 배우면서 비교 표현 배우고 있는데 비교급 그, 이, 비교 표현 중에서 더를 좋아하는 건, 뭐였습니까? 비교급이 아니고 뭐였어요? 최상급이었죠. 원래 원칙상, 더 뒤에는 뭐가 오는 거다? 최상급. 더 better야. 더 best야. 더 best죠. 그쵸? 더 longer가 아니고, 더 longest.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더를 쓰는 건, 원래 원칙상은 뭐다? 원래, 더는 최상급과 붙인단 말이죠. 더는 원래 최상급과 붙이는 것이 정상인데 그런데 비교급 앞에 어? 이거 비교급인데 이거 디퍼가 디퍼 딥이 원형인데요. 깊은인데 더 깊은 하고 싶으면 디퍼 하는 거고 가장 깊은 가장 깊숙이 하고 싶으면 deepest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원래 더를 좋아하는 건 더 deepest 최상급이 더를 좋아하는데 원급에는 원래 원칙상 더를 붙이지 않는데 붙어 있다는 얘기는 아,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하는구나 라는 표현이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주어 동사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어떤 문장으로부터 왔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읽었는데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간다면 if we go가 되는 거죠. if we go 그렇죠. 어찌 deeper 어디로 down into the sea if we go deeper down into the sea 한다면 이거 뭐 it fact니까 현재 시제 it becomes colder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비교급이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느냐? 지금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할 거니까 접속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원래 지금 보다시피 비교급은 더를 안 쓰죠. 뭐 비교급은 원칙상 뒤에 어떤 명사 때문에 쓰는 더가 아니라면 안 쓰는 게 원칙이죠. 근데 이 녀석이 아 지금부터 이런 거 없이 좀 특별한 좀 평상시 같지 않은 비교급, 좀 특별한 비교급을 쓸 거기 때문에 네가 갈 때 지금부터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거예요 라는 의미로 못 쓴다? 더를 쓴단 말이에요. 없던 더를. The deeper we go down into sea.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더 플러스 비교급, colder가 마찬가지. deeper하고 똑같이 지금 어떤 비교 표현, 그러니까 형용사 또는 부사의 비교급이죠. 원래는 더를 안 쓰죠. 그러니까. 근데 얘가 이렇게 이 자리로 갑니다. 가면서 그냥 가면 안 되니까 그냥 보내면 섭섭하니까 여기다 더를 써서 The deeper we go down into the sea, the colder it becomes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주어 동사는 나머지 부분, 어떤 비교적 표현이 들어있는 부분은 더를 붙이고 앞으로 보내고 나머지 애들은 그냥 순서대로 쭉 써주면 더 플러스 비교급 점점 더 뭐뭐 할수록 점점 더 뭐뭐 해야 된다. 뭐 그래서 뭐 더 바닷속으로 깊이 내려가도 춥지만 더 하늘 위로 올라가도 춥죠. 그래서 더 높이 우리가 더
이것도 표현을 쉽냐. 그러면 이거를 바로 만들기 힘들면 이거 서술형 문제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더 플러스 비 없고 더 플러스 비 없고 써서 문장을 구성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만약에 그게 아직 잘 익숙치가 않다. 그러면 이걸 이런 걸딱 보고 아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한다라는 표현이다. 그래서 만약 네가 간다면이죠. 만약 네가 간다면. 그래서 if you go 어디로 간다면 higher죠. If we go higher, 그 다음에 비인칭 주어 쓰고 it, the fact 얘기할 거니까 it get colder. 그래서 if we go higher, it got it 좀 it get colder 이거 있어요. 그러면 얘를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쓸 거니까 더 이상 접속사는 필요가 없다. 그럼 얘랑 그 다음에 얘를 각 부분에 각 토막,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토막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사실 한 토막이죠. 물론 얘가 이제 뭐 if가 있을 때는 조건의 부사절이긴 하지만 어쨌든 조건의 부사절이더라도 이와 같이 주어 동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뒤에 있던 이 비교급 표현을 앞으로 이렇게 보내고 접속사는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 순간 이제 여기다가 지금부터 더 플러스 비교급을 쓸 거니까 여기다가 더 higher you go 마찬가지 콜드가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해야 되니까, 각 절의 제일 앞으로 옵니다, 각 절. 여기 이 앞부분은 부사절이고요, 뒷부분 주절이죠. 어쨌든 이렇게 가면, 혼자 못 보내, 이러면서, 혼자 보내면 심심하니까, 더를 이렇게 하면서, 더 colder it gets.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좀 모르면, 뭐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표현 자체를 모르면 여러분 정확한 해석을 못하게 되겠습니다. 정확한 해석을 못하면 어떤 내용 파악하는데 틀릴 가능성이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문제는 그 노부문은 점점 더 부유해졌다. 그러니까 그 노부가 점점 더 부유해졌다는 얘기는 뭐 이런 느낌 살리라는 얘기죠. 날씨가 더 따뜻해질수록 나는 기분이 더 좋아진다. 자, 여기 보면 중간에 이렇게 쉼표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두 개의 절이 붙었던 얘기. 날씨가 더 따뜻해질수록, 그래서 이거는 똑같은 문장을 if로 시작해서 똑같은 문장을 생각해 오시기 바랍니다. 숙제. 그러니까 날씨가 더 따뜻해질수록 나는 기분이 더 좋아진다는 얘기는 만약 날씨가 더 따뜻해진다면 나는 기분이 더 좋아질 것이지. 뭐, 진다? 뭐, 질 것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다음에 3번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돈을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원한다. 그러니까 이거 더 뭐뭐 할수록 자, 여기 쉼표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돈을 더 많이 벌수록,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는 이란 말이 생겼죠.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수록, 우리가 더 많이 원한다. 이런 문장이죠. 그 다음, 그 오염된 강은 점점 더 깨끗해질 것이다. 오케이. 뭐, 그런 건 없죠. 오케이. 지금 그 오염된 강이 점점 더 깨끗해질 것이다 라는 얘기는 느낌상 이런 느낌이죠. 점점 더 깨끗해질 것이다. 이런 느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B. 홈에는 날씨가 점점 더 따뜻해진다. 그러니까 점점 더 따뜻해진다니까. 날씨가 그냥 따뜻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따뜻해진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영화배우는 점점 더 유명해졌다. 시제가 과거고요. 또 이런 표현 하라는 얘기죠. 점점 더 유명해졌으니까. 메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조용해졌다. 예. 그래서 여기에 쉼표가 있죠. 두 문장이 하나로 합쳐지고 있죠. 메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조용해졌다. 그다음에 네가 영어를 더 열심히 연습할수록 더 빨리 배운다. 여기 보면은 뭐. 네가 영어를 더 열심히 연습할수록
열심히 일하는 표현은 뭐 H로 시작하는 그 단어 쓰면 되겠죠. 어? 이 녀석이 뜻이 되게 많죠. 그 다음에 C로 갑니다. The balloon got bigger and bigger. 그래서 풍선이 뭐 어떻게 했다는 얘기겠죠. The older you get, the wider you become. 이러면 좋겠는데 안 이런 사람도 많고요. 그 아이가 점점 더 영리해졌다. 전체 시제는 과거죠. 그 다음에 느낌은 점점 더 영리해 가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원한다. 오케이. 그래서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할수록 이러고 여기에 더란 말이 빠졌고요. 우리는 더 많이 먹을수록 더 많이 원한다. 다음 포커스 61. 자, 앞에서 선생님이 조금 보여줬던 게 포커스 61에서 나옵니다. 원급과 비교급을 이용해서도 최상급이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걸 여기서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 이게 없더라도 one of 뒤에는 이면서 우리가 많이 외쳤어. 그래서 시험 나중에 치시고요. one of 뒤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 복수명사가 와야 된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최상급이 오더라도 어쨌든 이게 복수명, 이거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one of the 뭐 예를 들어서 뭐이 책은 뭐, 이, 뭐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에 일단 어떤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거냐? 뭐, 이 책은 가장 재미있는 책 중에 하나다. 이런 표현하고 싶다. 이 책은 가장 재미있는 책중 하나다. 이런 표현하고 싶을 때 뭔가 소개하는 표현이니까 뭐 이런 거 장문하다 치자. 그러니까 재미있는 책이 많아. 재미있는 책이 여러 권 있는데 그 중에 얘도 거기에 낀다. 얘도 가장 뭐뭐한 녀석 중에 하나로서 속한다. 이런 표현할 때 지금 얘기하고 있는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를 사용하는데요. 뭐 this book is the most interesting book. 이러면 그냥 이 책은 가장 재미있는 책이야. 이런 표현이죠. 내가 하고 싶은 건이 책이 가장 재미있는 책이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가장 재미있는 책들 중 하나다 하니까 this book is one of the most interesting books 이렇게 표현. 그래서 one of the 최상급 그 다음에 반드시 여기는 뭐 복수형이 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one of 자체가 뭐뭐 둘중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one of의 명사는 뭐뭐들 중 하나라고 반드시 복수형 써야 되는데 그 사이에 A와 같이 최상급을 집어 넣어서 가장 뭐뭐한 뭐 중에 하나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 외에 이제 원급과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 뭐 원급과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은 뭘 배울 거냐? 예를 들어서 뭐그 황자가 오케이. 그래서 팩트니까 현재 시제입니다. 그래서 뭐 누가 이상자가 누구들 중에서 그것들 중에서 어떻다? 가장 무겁다. 이 표현하고 싶으면 This box is the heaviest of all 이거죠. This box is the heaviest of all 하면 이상자가 뭐, 그러니까 of 뒤에 복수명사 온다 했죠. Of all boxes가 생략된 거죠. 생략할 수도 있으니까 오브 쓴 거고요. 그래서 그 상자가 그 상자들 중에서 어떤 상자 하나를 가리키면서 그것이 뭐이 상자라고 했네요. 뭐 상관없고요. 어쨌든 가장 무거워. 이 표현을 한글로 한번 바꿔보면
이 표현도 같은 얘기 하는 거죠. 그쵸? 맞습니까? 이 표현도 같은 얘기 하는 거고. 이 표현도 이 상대가 제일 무겁다고 얘기하는 거에 똑같이 포함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상자가 그것들 중에서 가장 무겁다라는 얘기나 이 상자보다 더 무거운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이 상자만큼이나 무거운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다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표현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식으로 No other box is heavier than this 하면 이걸 보고 부정주어라고 하거든요. 부정주어. 그러니까 있단 말이야, 없단 말이야. 다른 게 없단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No other box is heavier 여기까지 하니까 더 무거운 상자는 없어. 뭐보다? 이것보다. 이거 똑같은 얘기고. 또 이거 이 상자만큼 무거운 것은 없어. 무거운 상자는 없어 이 말겠죠. 그러면 No other box is 만큼이나 무거운 것이 없다 했으니까 no other box is as heavier as this와 같 아이고 미안 as heavy죠 as 원급이라고 그래서 no other box is as heavy as this 이거 전부 다 최상급 표현인데 최상급 표현인데 이 최상급 표현이 no other box is as heavier than this로 이렇게 비교급 표현 가지고도 최상급 할 수가 있고, 또 이와 같이 원급 가지고도 최상급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최상급만 가지고 최상급 표현이 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비교급이라든지 이와 같이 원급도 사용해서 얼마든지 최상급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위주로 아마 설명이 나올 겁니다. 자, 먼저 두 가지를 한다 했으니까 먼저 첫 번째 거. 오케이.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는 가장 뭐뭐한 것들 중 하나란 뜻이죠. 뭐뭐들 중 하나라고 해야지. 하나 중 하나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죠. 뭐뭐들 중 하나라고 해서 one of 뒤에 오는 명사는 비교 대상 안에 들어있는 그 명사는 반드시 복수형. 그래서 the bee is one of the most diligent insect. 그래서 누가? 벌이 뭐들 중 하나다. 뭐들중 하나다. 가장 부지런한 the most diligent insect 중 하나다. 그리고 시사하게 학교 선생님들이 뭔짓 하느냐? 이거 요렇게 놓고 만약 틀렸냐? 진짜 많이 냅니다. one of 뒤에 복수명사 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렇게 해서 빈출이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자주 출제된다는 거. 출제된다는 거. insect 하면 절대로 안 된다. insect 해야 된다는 거. 많이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는 one of 뒤에 복수명사 온다는 거. 그 다음, 원급이나 비교급을 이용해서도 최상급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일단, Sydney is the largest city in Australia. 시드니가 어떤 도시다? 가장 큰 도시다. 가장 대규모의 도시다. In Australia, 호주에서. 시드니가 호주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최상급으로 최상급 표현한 거죠. 근데 no other city in Australia is as large as Sydney에서 이 세상에 그런 도시는 없어. 이 세상 아니고 호주죠. 호주에서 그런 도시는 없어. 뭐 만큼이나 넓은 그만큼 시드니만큼 이런 식으로 no other city in Australia is large as Sydney 여기에 뭐 no만 해서 no city is in Australia is as large as so large as Sydney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 no other city in Australia is larger than Sydney. 뭐그 어떤 호주의 그 어떤 딴 도시도 더 크지도 않다. 뭔가 원급으로 만큼 시드니만큼 큰 도시는 없다. 그다음에 비교급으로 시드니보다 더큰 도시는 없다. 전부 다 최상급 표현. 원급과 비교급을 가지고 최상급 표현을 한 거고 또 하나 뭐더 보면 세 번째 거 그래서 Sydney is larger than any other city in Australia 해서 시드니가 어떻다 더 넓다 뭐보다 그 어떤 다른 도시보다 호주에 있는 그 어떤 다른 도시보다 더 넓다 larger 하다
이렇게 또 최상급, 뭐 여기는 비교급이 지금 형태는 비교급인데 비교급 가지고 최상급 표현을 할 수가 있다. 특징은 원급 비교를 했고 그다음 비교급 비교를 했는데 원급 비교에 대한 대상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부정주어라고 합니다. 부정주어. 존재하지 않는 게더 크면 이 녀석이 제일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광고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뭐 no auto battery it can 뭐 can last longer than 뭐 energizer. 뭐그 어떤 저 다른 녀석도 더 오래 쓸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부정주어를 사용해서 또는 비교 대상에 들어갔을 때이 부분에 존재하지 않게 이런 식으로 그 어떤 다른 도시보다 더 넓다. 뭐 any의 뜻은 그 어떤 다른 도시, any other city의 뜻은 그 어떤 다른 도시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시험 문제 여기서 빈출되는 건 뭐냐? 오케이, 여기다가 절대로 any other cities라고 절대로 복수형으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단수형이라는 방수형. 왜 그러냐면 시드니가 또 호주에서 그 어떤 다른 도시보다 더 넓다 그랬으면 그러면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호주에 있는 도시의 크기를 등수를 매겼다. 그럼 1등은 시드니고 뭐 2등이 캔버라였다. 그러면 뭐 3등은 뭐 퍼스였다. 퍼스는 도시 이름 아닌데 하여튼 뭐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도시들의 크기를 비교했더니 시드니 1등, 캔베라 2등, 뭐 퍼스 3등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 시드니가 1등인 거고 그 다음에 캔베라가 2등인데 2등 몇 개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절대로 복수를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단수형을 써야 됩니다. 자, 그럼 아까 전에는 뭐 반드시 복수형 쓰라고 했다가 또 갑자기 반드시 단수형 쓰래. 뭔 얘기 하는 거냐? 원어보니까 복수명사 온건 당연해. 우리 많이 선생님이 뭐 읽기라든지 뭐 조사해오기 할때 많이 시켰던 거야. 맞습니까? 그 치사하게 이거 S 빼놓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단 말이야. 이게 빈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Sydney is larger. 시드니가 더 넓다. 그 어떤 다른 도시보다. 그쵸? 그 어떤 다른 도시. 그래서 예를 들어 캔베라보다 더 크다 이 말이죠. 더 넓다. 그럼 캔베라 몇 개? 그쵸? 그러니까 여기 반드시 이번에는 뭐다? 이번에는 복수가 안 되고 반드시 단수를 써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 빈출입니다. 자주 등장하는 거. No other, 뭐, than any other cities.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소라는 학교에서 가장 현명한 학생들 중 하나다라고 하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은 내가 본것중 가장 지루한 영화 중 하나다. 맞습니다. 내가 영화를 한편 봤겠어요? 여러 편 봤겠어? 여러 번 봤겠죠. 그 중에 지루한 영화 탑 5에 드는 거다. 가장 지루한 녀석 중에 하나다. 에디슨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가들 중한 명이다. 그다음에 축구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들 중 하나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B에서는 뭔가 잘못됐으니까 바르게 고쳐라. She is one of the more famous singers in Australia. 그 다음에 킹 세종 was gathering than any other, greater than, 참. 킹 세종 was greater than any other kings in our history. 그 다음에 this is one of better animation films I've ever watched. 자, 여기에 이 3번 문제에서는 이 문장 어딘가에 생략된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디에 뭐가 생략되었으며 그 녀석이 하는 일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번, B의 3번에 생략된 거 찾기. 어디에 뭐가 생략됐고, 얘뭐 하는 놈인데 왜 생략된 거지, 이런 거. This is one of better animation films I've ever watched. 3번, Mino is one of the funniest person in our school. 지방에서 자기가 말하는 사람의 반에 민호가 웃긴 놈 중에 한 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한마디만 써라. This is the cheapest hotel in town.
그러면 어떤 장소를 소개하는 거죠? 이 호텔이, 이곳이 가장 싼 호텔이다. 동네에서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요. 같은 표현이 뭐고 있느냐. 이번엔 pudding is the most popular dessert in this restaurant. 근데 같은 표현이 뭐가 있느냐. 다음, 여기서 장문하기.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들 중 하나이다. 이거죠. 캐슬이 성이죠. 그다음에 이 책은 다른 어떤 책보다 더 무겁다. 오케이, 요거 똑같은 표현 되는 거 같은 문장. 오케이, 같은 의미의 다른 형태인 것두 가지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몇 번까지 했었더라? 59번인데? 아, 58 했구나. 그럼 57까지는 다 풀려 있어야 되죠, 그쵸? 그치, 이거는? 그치, 수미다? 그치, 성비다? 검사해도 돼? 검사해서 딱밤? 해, 할 테면 해라, 뭐, 이렇게 표현해 주는데. 이거 검사해도 되지, 검사해가지고 뭐. 안한거 하나에 딱밤 세 대씩 뭐 이렇게 할까? 해도 되겠지? 몇대 만나 지금 세리고 있는 거야, 혹시? 아니잖아, 이거 했잖아, 그치? 자. 그래서 포커스 53. 빈칸에 알맞은 비교급과 최상급 써라. 나이스! 멋진, 좋은, 훌륭한, 뭐 이런 뜻인데, 더 멋진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고, 나이스! 1로 끝나는 경우도, 그다음에 가장 멋진 하고 싶으면, 나이스이스트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fat의 비교급과 최상급은, 뭐, 얘의 비교급 최상급하고 똑같죠. 그래서, 뚱뚱한 fat, 더 뚱뚱한 fatter. 조심해야 될거 t를 두번 쓰는 거고, 가장 뚱뚱한도 뭐, fattest, t를 두번 써줘야 된다, 이거. 네, pretty, 예쁜이죠. 이번에는 y로 끝나는 형용사 부사죠. 그렇죠? 그래서, 더 예쁜 하고 싶으면, prettier. 그 다음에, 가장 예쁜 하고 싶으면, prettiest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초콜릿하고 프루트를 비교하는데 스윗한 정도를 비교하는데 지금 뭐 완성된 문장은 초콜릿 is sweeter than fruit. 초콜릿이 어떻대요? 더 달콤하네죠. 뭐보다? 과일보다. 초콜릿이 과일보다 더 달콤해. 물론 설탕을 많이 넣으면 그렇죠. 카카오 퍼센테이지가 높아지면 뭐 사실 초콜릿 원래 맛은 어떤 맛이에요? 그렇죠. 쓴맛이죠. 무지하게 좋아. 오케이. 어쨌든 지금은 초콜릿 is sweeter than fruit 했고요. 그 다음에 one of his eyes and the other 하고 있어. one of his eyes and the other. 그러면 그의 눈들 중 하나, 그 다음에 다른 것 이러고 있죠. 눈몇 개예요? 사람 눈두 개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왼쪽 눈인지 오른쪽 눈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눈두개중 그의 눈두개중한 개가 다른 쪽 눈보다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한쪽 눈이 이거죠. 한쪽 눈이 다른 쪽보다 어떻단 얘기하란 말이야? 더 크다 이거 하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의 눈중한 개가 더 그의 눈중한 개가 더 큽니다. 하면 되겠죠. 초콜릿이 더 답니다. 할 자리에. 그의 눈 두개 중에 한 개가 더 큽니다. 뭐보다? 다른 쪽 눈보다. 이거란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의 눈중한 개가 더 큽니다. 하고 싶으면, one of his eyes are bigger than the other 이거죠. One of his eyes are bigger than the oth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gold ring and the silver ring 해놓고 그러니까 뭐 금반지죠. 금반지 은반지죠. 그쵸? 뭐 ring 반복될 것 같으면 이죠. 원래는 ring 대신 silver ring 대신 silver one 하는 게 원래 정상이죠.
영어에서 이런 거 링, 링 계속 나오면 별로 안 좋아하죠. 어쨌든 지금 링이라고 써 있고요. 어쨌든 이게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expensive 왔으니까 금반지가 은반지보다 더 비싸다를 만들란 얘기죠. 수민아, 문제 의도가 이제 뭔지 알겠니? 그렇습니까? 그러면 금반지가 더 비쌉니다. 더 골드 링 이즈 more 죽을래 너 진짜 more expensive than the silver one silver ring 이 뜻이란 말이죠. The gold ring is more expensive than the silver one.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expensive의 비교급 최상급은 more expensive, most expensive죠. expensive가 어딨냐? 이상하지 않냐? 그 다음에 texting and writing a letter 요거 있죠? 그래서 texting이 뭐겠어? texting. texting하고 writing a letter를 비교하고 있잖아. 그렇죠. 문자 메시지죠. 문자 메시지 보내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텍스팅의 뜻이 문자 보내기, 카톡 보내기 이런 뜻입니다. 문자 보내기. 텍스트가 동서로 쓰이면 문자를 보내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문자, 글자라는 뜻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 이지랑 비교하니까 뭐 하는 게 카톡 보내는 것이 어떻다? 더 쉽다. 뭐 하는 것보다 편지 쓰? 는 것보다 이거 만들란 말이죠. 그래서 문자 보내기, 텍스트 메시지 보내기가 더 쉬워요. 텍스팅 is 얘 보면 아까 풀었던 문제 중에 프리티가 떠오르죠. 그래서 텍스팅 is easier than writing a letter. 그러니까 texting is easier than writing a letter. 문자 보내기가 편지 쓰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그러면 이강아, 여기 훨씬 첫 번째 문제에서 훨씬 더큰 하고 싶어. 네. 훨씬 더큰 하고 싶으면 멋지게. much bigger. 그치, much bigger 할수 있겠지. 그 다음에 수민아, 훨씬 더 비싼 하고 싶어. much 말고. 그렇죠. Even more expensive도 할수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성빈아, 훨씬 더 쉬운 하고 싶어. much하고 even 말고 far. 그렇죠. far라고 한거 맞지? 와, 선생님 귀, so much 완전 초능력 귀다. 이렇게 들리다니. far easier 이런 것도 할수 있고 이외에도 still a lot 등도 있죠. 맞습니까? 예. 자, 그다음에 3번. 자, 여기에 than이 보이죠? than. than의 뜻은 than me의 뜻이 뭐예요? 나보다죠, 나보다. 그렇죠? 그러면 나의 여자 형제가 더 현명하다야. 나의 여자 형제가 가장 현명하다야. 그렇죠, 나보다 해야 되니까. wisest 가장 현명하니라 최상급 말고 my sister is wiser than me 해야 되겠죠? 그럼 wise의 반대말은 뭐가 있나요? wise의 반대말. wise의 반대말. 오, unwise. 근데 unwise도 있고 또 F로 시작하는 거. foolish 이런 것도 반대말이고 멍청한, 현명하지 않은. 됐습니까? 뭐 지금 이제 형용 여기 이 파트에서는 여러분 진짜 많은 형용사와 부사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큰 목소리가 뭐였어요? 큰 목소리로가 뭐였어? 큰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loudly였죠, 그쵸? 그러면 더큰 목소리로. more loudly. 가장 큰 목소리로. most loudly. 이런 거였죠. 다양한 형용사 부사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잔인하니 뭐였더라? 잔인한. 잔인한. cruel. 그쵸? 그러면 더 잔인한. more cruel, most cruel 이렇게 한다는 거 있습니까? 긴장된, 긴장된, worried 또는 nervous. 그래서 more nervous, most nervous 이런 것들 다양한 형용사들도 형용사 어휘도 많이 알아둬야 됩니다 이제. 자, 그다음 계속해서 this is 더 나왔어 그렇지 더.
게다가 뒤에 보니까 in our yard도 보여. 그쵸? 그럼 in our yard의 뜻은 우리 마당에서. 그쵸? 그러면 어떤 나무를 가리키면서 나무 소개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this is the tallest tree in our yard. 그래서 이 나무가 비교 대상인 어디에서? 우리 마당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최상급 표현인 거죠. 그쵸? 그러면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거. 그 어떤 다른 나무도 이 나무만큼 크진 않습니다. 이래도 되겠죠? 그래서 같은 게 뭐가 있었다? No other tree is taller than this in our this tree in our yard 할 수도 있고, 지금은 부정주어 비교급으로 최상급 했어. No other tree is taller than this tree in our yard. 또 이 뭐 그 어떤 다른 나무도 이 나무만큼이나 토라진 않습니다. No other tree is No other tree is as tall as this tree in our yard. 대구요. 부정주어 원급 비교로 최상급 표현. 그 다음에 이 나무가 더 커요. 그 어떤 다른 나무보다. This is taller than any other trees였어. Than any other tree였어. Tree 됐습니까? This is taller than any other tree in our yard. 전부 다 같은 입니다. 됐습니까? 최상급으로만 최상급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Summer is the, 더 나왔네요. 그쵸, 더. The hottest time of the year. 자, 선생님, 왜 이거 단순데 왜 in 아닌가요? 자, 뭐, of the year는 그냥, 뭐, of my life처럼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1년 중에서란 표현으로 in the year 대신에 뭘 많이 쓴다? of the year. 됐습니까? 그래서 summer is the hottest time이죠. 얘는 뭐 T가 하나 빠져서 틀렸죠. 그래서 여름이 가장 더운 때다라고 하고 있죠. of the year, 1년 중에서. 그 다음에 I think Russia grammar. grammar가 뭐죠? Russian grammar. grammar가 문법. 문법이죠. 러시아어 문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니까, 내가 생각, 자신의 의견 말하기고, 여기에 당연히 뒤에 독립만세 부를 수 있으니까, 겉만드는 대 생략된 거 진짜 많이 했죠. I think that이죠. 나는 러시아어 문법이 더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쵸? 뭐보다? 영어 문법보다. 나는 저 러시아어 문법이 영어 문법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해. difficult 이딴 거 없죠? more difficult 해야 되겠죠. I think Russian grammar is more difficult than English grammar. 되고요. 그 다음에 2월 달의 길이가 그렇죠. 모든 다른 달보다 이 말이죠. 모든 다른 달보다 가장 짧다. 그러면 February is the shortest of all the months 한다라는 거. 모든 달들 중에서 할 때 of all the months. 뭐뭐 들 중에서 할 때는 of 쓴다고요. February is the shortest. 2월이 가장 짧다 했습니다. February is the shortest of all the months. 됐습니까? 그러면 이 표현은 이 표현은 그 어떤 다른 달도 2월만큼 짧은 달은 없다. 최상급이니까 다른 표현 뭐가 가능하냐? 뭐가 가능하다? 원급으로 해볼까? 원급으로 no other month is 원급으로 한다 했어. 원급으로 no other month is as short as February 해도 되겠죠. No other month is short as February. 이것도 같고, 또 이번엔 똑같이 부정주어에다가 비교급입니다. 그 어떤 달도 더 짧은 달은 없다. 그럼 뭐 No other month is shorter than February 도 되고, 그 다음에 4월이 더 짧다. 다른 그 어떤 달보다. 이것도 되죠?
그렇죠. 2월 참. 2월이 더 짧다. 그 어떤 다른 달보다. 그럼 2월이 더 짧아요. February is shorter than any other month야. Month야. Month라고 했죠. 전부 다 최상급, 원급 사용됐는데 최상급이야. 원급 사용됐는데 최상급. 비교급 사용됐는데 최상급이고, 그 다음에 또 February 시작하고 비교급 사용했는데도 이게 사용됐기 때문에 다 최상급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그다음 2020 저공보다 더 무겁다. This ball is heavier than that ball. That one 하면 되겠고요. Heavy의 최상급이 비교급 최상급이 뭔지 Y로 끝났으니까 이렇게 만든다. 피럴은 그의 가족 중에서 가장 부지런하다. Piral is 가장 부지런하다고 했으니까 Piral is the most Diligent in his family 하면 되겠죠. Diligent spelling 이거 맞나? L이 하나 빠져야죠. 쌤도 이렇게 안 쓰다 보면 헷갈립니다. L 하나 꺼져라. 오케이. 그래서 딜리전트의 최상급은 most를 쓴다. 딜리전터 이런 거 없고요. 여기도 또 어디 어디 들 중에서가 아니고 누구누구 들 중에서가 아니고 어디 어디에서니까 단수 명사니까 in 쓴다라는 거 최상급에서 이런 거 좋아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비교급 최상급 불규칙이었습니다. 그래서 many, more, most, much도 똑같은 거 쓰고요. 그 다음에 ill, ill, worst. 뭐하고 같이 쓰더라? bad도 같은 거 쓰죠. 아픈, 더 아픈, 가장 아픈도 되고, 나쁜, 더 나쁜, 최악의도 된다라고. 그다음에 well, better, best. 누구하고 같은 거 쓰죠? good하고 같은 거 쓰죠. 그러니까 good이 형용사형, well이 부사형입니다. 뜻은 뿌리는 같은 단어인데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like bread. 나는 뭐 밥보다 빵을 더 좋아한다 이 얘기하는 거죠. bread하고 rice 비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뭐 내가 뭐 빵을 많이 좋아하면 이게 없고 난빵 많이 좋아해 하고 싶으면 I like bread much. 이거죠, 그죠? 난 빵이 많이 좋아. I like bread much. 근데 나는 저더 좋다 했으니까 much 대신 쓸수 있는 건 뭐? more죠. 그쵸? 근데 가만 보니까 where를 쓰라고 그랬으니까 I like bread more than rice 해도 되고 I like bread better than rice 해도 똑같은 뜻이죠. 난더 좋다 얘기할 때 I like bread more than rice. I like bread better than rice. 됐습니까? 그 다음 he has made 이거 좀 이따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he has made 그러니까 그가 더 많은 실수를 해왔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 아니네요. 그렇죠. 그가 가장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 하라는 거죠. 그렇죠? 뭘 보고 그 선생님이 지금 정신이 조금 없는 상태인데. 그렇죠? 뭘 보고 실수 가장 많이 했다라고 선생님이 고쳤나요? 이걸 보고 고친 거죠. 그렇죠? 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가 실수 가장 많이 했어요 하고 싶으니까 he has made the most mistakes. 그가 가장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얘를 보고 좀 이따 얘기하자 한 이유가 이게 무슨 시제고 현재 완료 시제고. 그렇죠. 완료 그럼 계속 결과 중에 뭘것 같다? 좀 여기선 좀 애매합니다. 뭐 정하기가 너무 짧아서. 앞뒤 내용도 없고 해서 어쨌든 현재 완료 시제 뭐 하여튼 실수를 저 지금도 저지르고 있는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실수 제일 많이 했다. He has made the most mistakes.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엔 Dan이 있죠. Dan 뭐뭐 보다가 있으니까 비교죠. 그래서 Your painting is worse than the child's. 그렇죠?
그래서 Charles 뒤에 생략되면은 더 Charles Painting이 생략된 거죠. 그래서 네 그림이 그 어린애의 그림보다 더 형편없다, 못 그렸다라는 얘기죠. 네 그림이 더못 그렸어. Your painting is worse than the Charles Painting. 그 아이가 자라서 피카소가 되고 뭐 그런 모양이죠. 그니까 오케이. 그다음 그녀는 예전보다 일을 더 적게 한다. 그니까 그러면 그녀가 일을 쪼매밖에 안 하면 she works. 그녀가 일을 많이 하면 뭐예요? 이 내용과 상관없이 그녀가 일 많이 하면 she works much죠. 그렇죠? 근데 그녀가 일을 적게 하면 더 적게 말고 그냥 적게 하면 she works little 하면 뭔 뜻이다? 그녀가 일을 적게 한다죠. 근데 여기는 그녀가 과거에 그랬던 것보다라는 비교급이니까 little의 비교급이 뭐예요? 적게, 적게, little, 더 적게, less 해야 된다는 거죠. She walks less than she used to.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거는 잠깐 알려줘야 되겠네. used to에 대한 얘기. 이거 얘기한 적 없나? 자, 한번 있다. 그렇잖아. 이제 또한번 얘기했죠. 그렇죠? 이제 좀 이따 배울 거다 이러면서. 그렇죠? used가 뭐 여러 가지가 사실은 해야 될게세 개, 네개 있는데 여기 관련 있는 것만 할게. used가 뭐로 사용되면 조동사로 사용되면 무슨 뜻이다? 과거에는 뭐뭐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매우 특이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used는 used 조동사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는 동사가 생략된 거죠. 여기는 then she used to walk가 생략된 거예요. then she used to walk. 됐습니까? 그래서 used가 조동사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지금 she 뒤에 바로 used가 붙었으니까 she will처럼 그대로 쓰인 거죠. used가 두 단어짜리 조동사야. 됐습니까? 근데 뜻이 되게 특이하게 뭐다?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란 뜻이래요. 됐습니까? 그래서 she works less than she used to. 그러니까 그녀가 언제 더 적게 일한다? 언제? 무슨 시제에 더 적게 일한다? 현재 시제에 더 적게 얘기한다. 이거 과거에 그랬던 것보다, 과거에 일을 했던 양보다 현재 더 적게 일을 한다라는 뜻이란 얘기입니다. 이거 나중에 곧 만나게 될 거니까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사용하다 하고 아무 관계가 없구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그는 나의 최악의 가장 나쁜 적이다. 그렇죠? 그럼 he is my 무슨 enemy? worst enemy 하면 되겠죠. He is my worst enemy. 최악의 적이야. 그렇습니까? 그다음 그녀는 그보다 더 돈을 많이 번대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he earns more money than me. than he 하면 되겠네요. She earns more money than he. 그래서 많은 돈은 뭐였어? 많은 돈. Much money. 더 많은 돈이니까 many하고 much의 비교급 more money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나쁜 적이면 bad enemy고 더 나쁜 적이면 worse enemy였을 텐데 worse 문장이었습니다. worse enemy였을 텐데 최악의 적이니까 worst, bad, worse, worst. 나쁜, 더 나쁜, 최악의. much more most 많은 더 많은 가장 많은 그다음 이것이 이 가게에서 가장 좋은 재킷이다. 그러니까 가장 좋다 그러니까 최상급이고 좋은 재킷이면 굿 재킷이죠. 더 좋은 재킷이면 better 재킷이었을 텐데 최상의 최고의 재킷이니까 this is the best jacket in the shop. 어디 어디에서 하니까 in 하고 단수 명사 오고 있죠. 됐습니까? 그럼 4번. 다음 문장을 밑줄 친 부분을 유의해서 바르게 해석해라. So she is the worst singer of the three. 지금 가수가 몇명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3명 중에 뭐다? 그녀가 어떤 가수다? 그렇죠. 그녀가 가장 형편없는 가수다. 몇명 중에서 3명의 가수들. 그러니까 three 뒤에 생략되면은 of the three singers가 생각된단 말이죠.
She is the worst singer of the three singers. 세 명의 가수 중에 최악이에요. 당신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겠죠? 됐습니까? 다음에 계속해서 Do you sleep less than 5 hours a day? 자, 그래서 당신은 그냥 적게 잡니까? 하면 Do you sleep? 뭐예요? Little? 하면 되겠죠. 근데 Do you sleep less 했으니까 적게 해서 비교급이니까 더만 붙이면 되죠. 당신은 더 적게 잡니까? Do you sleep less? 뭐보다? 5시간보다 뭐마다 하루마다 여기에 on은 one이 아니고 뭡니까? Average죠. Do you sleep less than 5 hours every day? 당신은 매일 5시간보다 덜 잡니까? 더 적게 잡니까? 됐습니까? Little의 비교급 less였고요. Little, less, 최상급은 뭐였더라? List였죠. Little less least. 다음, she had the most money of all of them. 그러니까 이거 과거에 갖고 있었단 얘기죠. 뭘 갖고 있었대요? 가장 많은 돈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She had the most money. 누구들 중에서? 그들 모두들 중에서.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of all of them 중에서, of all of them 중에서 the most money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가 돈이 제일 많았다. 그냥 많은 돈은 뭐였어요? 많은 돈. Much money, 더 많은 돈. More money, 최고 많은 돈. Most money, 최상급이니까 더를 좋아하죠. 그 다음에 I worked at a worse place than here. 내가 일했었죠.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 어디에서? 더 안 좋은 장소에서. I worked at a worse place. 난 더 좋지 않은 장소에서 일했어. 뭐보다? 여기보다. 난 여기보다 더 안 좋은 곳에서. 그래서 나쁜 장소는 뭔데? Bad place인데 더 안 좋은 장소니까 worst place, 최악의 장소면 더 worst place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랑 똑같은 거, 요거랑 똑같은 비교급 쓰는 거는 1도 있었죠. 1이 아픈, 더 아픈도 된다 했어. 더 나쁜도 되지만 더 아픈. 오케이.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네. 25. 이제 본격적으로 비교로 들어갑니다. 다음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할 때 as 블라블라 as와 관로안의 말을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주십시오. 이제 시험 53일 남았습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 시험 대비 수업 들어 가야 될 것 같네요. 네? 53일 남았다. 54주가 남는데 1년 넘게 남은 건데. 1년 정도 남은 건데. 자, 그래서 I get up at 6, my sister gets up 6 too. 그러니까 나는 6시 일어나고 나의 여자 형제도 또한 6시 일어난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이거 early를 넣어서 이 문장 하란 말은 나는 누구만큼 일찍 일어난다? My sister만큼이나 일찍 get up 한다 이 말 하죠. 그렇죠? 그럼 I get up as early as my sister 하고 이 대신에 so 쓸 수 있다는 거. I get up so early as my sister. 그 다음에 necklace가 뭐예요? necklace 목걸이죠. 뭐 cost의 뜻은 비용이 들다. 비용이란 뜻도 있고 가격하고는 좀 다릅니다. 가격하고 비용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 목걸이는 $1,000의 비용이 들고 that ring cost $10,000 too. 저 반지도 $1,000의 비용이 든다. 그러면 이 목걸이는 저 반지만큼 비싸다 하란 말이죠. 그러면 this necklace is as expensive as that ring. This necklace is expensive as that ring. 이 목걸이는 저 반지만큼 expensive해, 비싸.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 찾아고쳐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 것 같은데 여기가 잘못됐네 찾으라는 거. 그러면 your hands are as cold as ice. 네 손이 얼음만큼 차갑다는 얘기 하고 싶죠? 그러면 your hands are as
cold as ice 해야 되겠죠. as 원급 as죠. your hands are as cold as ice. 네 손 얼음장처럼 차갑다. Eugene spoke so quietly as Yuna. 유진이 뭐 했다? 말한 거죠? 그쵸? 어떻게 말했습니까? 매우 조용히 말한 거죠. 누구만큼? 유나만큼. 유진 spoke so quietly as Yuna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색한 부분이 어디죠? 콰이어트 해야 된다. 왜? 콰이어트 뜻은 뭐고? 조용하니고. 콰이어트리는? 둘 다 콰이어트는 형용사의 원형이고 콰이어트리는 부사의 원형인데요. 틀린 곳이 없죠. 틀린 곳이 없죠. Eugene spoke so quietly as Yuna. So 대신에 as를 쓸 수도 있다. As quietly as Yuna. 자, 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quiet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Quiet. Quiet 조용한이죠. 그러면 더 조용한 quieter. 또 쓰고 more quiet를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조용한 하고 싶으면 quietist를 쓰기도 하고 most quiet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quiet의 부사형은 quietly죠. 조용하게. 그러면 얘는 더 조용하게 하고 싶으면 뭐하냐? more quietly. 가장 조용하게 하고 싶으면 most quietly 합니다. 자, 예. 왜? 저거는 현재 사실 얘기하고 있는 과거의 유나만큼 조용히 얘기했다 할 수 없나요? 유진이가 과거의 유나만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불가능한가요? 가능하죠. 그렇습니까? 틀린 곳이 없습니다. 오케이. 자,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자, 나이스가 있습니다. 나이스. 나이스의 뜻은 좋은, 멋진이죠? 그러면 더 좋은은 뭐예요? 나이스고, 가장 좋은은 나이시스트죠? 근데 나이스의 부사형은 뭐예요? 좋게는 뭐예요? 좋게. 좋게. nicely죠. 그쵸? 그럼 얘 비교급은 뭐냐? more nicely. 가장 좋게는 most nicely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자, 형용사에 ly 붙여서 부사되죠? 그러면 부사가 됐을 때는 비교급하고 최상급은 more랑 most를 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애도 있죠. 어떤 애? 빠른 fast, 빠르게 fast, fast 자기 혼자 형용사 부사 다 하죠. 이런 경우에는 비교급이 형용사의 비교급도 faster, 부사의 비교급도 faster, 그다음에 최상급도 똑같이 faster 이렇게 씁니다. 아, fastest 이렇게 씁니다. fast, faster, fastest. 자, 형용사 형태, 형용사에 ly 붙여서 부사되는 애들은 비교급이 이렇게 됩니다. 최상급이 이렇게 되고 more나 most를 붙입니다. 근데 이 녀석은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리고 이 친구는 틀린 데가 없죠. Eugene spoke so quietly as Yuna. 유진이는 유나만큼 조용히 말했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My grade isn't as high as Mary. 그래서 뭐? 내
성적이 어떻지가 않다? 와우. 이 문제는 어렵네. 그쵸? 그래서 어디가 틀렸죠? 이렇게 해야 되겠죠. My grade isn't as high as Mary's. 해야 되겠죠. 내 성적이 메리의 성적만큼 높지 않다. 지금 이렇게 메리 해놓으면 내 성적하고 누구를 비교하는 거야? 아니, 여기에 지금 점 찍고 S가 없으면 내 성적이랑 누구랑 비교하는 거야? 메리를 비교하는 거죠. 뭐 여기 점 찍고 S 하는 거하고 점 찍고 S 없는 거랑 뭐가 다른지 알겠어요? 지금은 내 성적이랑 메리란 사람을 비교하고 있어. 내 성적은 메리만큼 높지 않다 이런 게 있어. 근데 내 성적이랑 메리를 비교하면 안 되고 내 성적이랑 메리의 성적을 비교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my grade isn't as high as Mary's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틀린 곳이 없었습니다. Eugene spoke so quietly as Yuna. My grade isn't as high as Mary's. 내 성적은 메리의 것만큼 높지가 않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관로 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 Scene은 장면이죠. 장면, 영화 속의 어떤 장면을 scene이라 그러죠. 그럼 그 장면이 아름답단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뭐만큼 아름답다? 그림만큼 아름답다. 그 장면은 그림처럼 아름다워요 하고 싶으니까 The scene is as beautiful as a picture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The scene is as beautiful as a picture. 그 다음에 이번은 I don't know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나오고요. 자, 그러면 나는 모른다 그랬는데 뭘 모른다고 했어? 만큼이나 많은 사람은 모른다겠죠. 만큼이나 많은 사람들. 누가 아는 것만큼? 네가 아는 것만큼. 나는 네가 아는 것만큼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진 않아. 네가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어. 이 말이죠. 그러면 뭐겠어요?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So many people as you do 해야 되겠죠. I don't know so many people. I don't know as many people as you do. do는 뭐 대신 왔다? no. no 대신 왔죠. 대동사죠. I don't know so many people as you know. I don't know as many people as you know. 난 네가 아는 것만큼 많은 사람을 알고 있진 않아. 그럼 이걸 똑같은 표현을 you를 써서 똑같은 내용의 표현을 you를 쓰면 나는 너만큼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진 않아 이랬는데 이거를 너는 이란 말로 시작해서 똑같은 말 하면 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영어로 하면 you know more people than I 또는 me. You know more people than me. 넌 나보다 더 많은 사람 알아. 나는 너만큼 많은 사람을 알고 있진 않아. 똑같은 표현이란 말이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마이스는 생쥐들이고 캣츠는 고양이들이고 빅 같은 거 보이니까 생쥐는 고양이만큼 크지는 않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생쥐는 고양이만큼 크지 않다. 네, as catch고 똑같은 표현을 catch you are catch are bigger than mice. 됐습니까? 호수는 바다만큼 깊지 않다.
오케이. 그러면 a lake isn't as 아 isn't 있네. a lake isn't as deep as an ocean. 그래서 deep의 반대말은 뭐던가요? 뭐였더요? shallow 였죠. 얕은 shallow, 깊은 deep. 넓은은 뭐였어? 넓은. 아이고, 같다고 했네. 그렇죠. 넓은 wide. 좁은 narrow. 됐습니까? 어휘들을 많이 알아야 된다. deep, shallow, wide, narrow. 깊은, 얕은, 넓은, 좁은. 됐습니까? 그 다음에 프랭크는 그 피아니스트만큼 피아노를 잘 친다. 프랭크 plays. 자, 참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바다가 더 깊다는 얘기니까 an ocean is deeper than a lake죠. an ocean is deeper than a lake. a lake isn't as deep as an ocean이죠. Frank plays the piano 만큼이나 잘 치는데요. 그렇죠. plays the piano as well as the pianist죠. 그 다음 버스는 KTX만큼 빨리 가지 못한다. A bus can't go as fast as KTX train. 안 되겠죠. 오케이. 그 말은 뭐 KTX train can go faster than a bus죠. 더 빨리 갈 수 있다. 그 다음 비교급 10. 칼로 안에서 알맞은 걸 고르세요. 그래서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건 장미가 해바라기보다 훨씬 더 예쁘다 이거니까 roses are much prettier than sunflowers. 그 다음에 popular 읽기도 힘드네요. baseball is more popular than basketball in Korea. 야구가 농구보다 인기 있다, 더 인기 있다 한국에서는. baseball is more popular than basketball in Korea. 야구가 농구보다 더 인기 있어요 한국에서는. history books are less funny. 자 이걸 보고 무슨 비교를 했어요? 열등 비교를 했죠. 덜 어떻다, 덜 웃긴다죠. 이거 덜 웃긴다. 열등 비교의 뜻은 덜 어떤 시라 해도 덜 어떤, 덜 웃긴. 만드는 방법은 less 뒤에 무슨 급? 원급이 오면 된다. less hot, 덜 뜨거운. 절대로 비교급 넣지 마라 그랬어. less hotter 이런 거 없어. less funny, 그치? less 뒤에 비교급을 넣으려니까 틀린 거죠. funny, 뭐 funnier 이런 거. 그래서 history books are less funny than comic books. 역사책이 만화책보다 덜 웃긴다. 됐습니까? 커믹북스 주어로 똑같은 말 하면 comic books are funnier than history books 하면 되겠죠. 만화책이 역사책보다 더 웃겨. 오케이. 그 다음에 Bobby is more handsome than Andy. Bobby, Andy보다 더 잘생겼대죠. 그쵸? 그러면 Andy는 Bob보다? 그래서 Bob is 아니면 Andy is Okay. 요새 정신이 어디 딴 데가 있나? 요새 뭐 바쁜 거 뭐 한 거 있어? 뭐 재밌는 거 뭐 하는 거 있어? Andy is less handsome than Bob. Andy는 Bob보다 덜 잘생겼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music isn't as interesting as art to me. 음악은 예술만큼, 미술만큼 재미있지는 않다 했죠. 그러면 이 말은 미술이 더 재밌다 이 말이죠. 그쵸? art is more interesting than music to me 이 말이죠. music isn't as interesting as art to me니까 음악은 미술만큼 재미없으니까 음악이 더 재밌어. 음악. 아니 참 미술이 더 재밌어 음악보다. 다음 an airplane is faster than a train. 비행기가 기차보다 더 빠르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기차는 비행기보다
비행기가 기차보다 더 빠르다 했으니까 기차는 비행기보다 그러면 a train is slower than an airplane 하면 되겠죠. 기차가 더 느려 비행기보다. 다음 your candy tastes 너의 사탕이 내 사탕보다 더 단맛 난다 이 말이겠죠. Your candy tastes sweeter than mine 이겠죠. 더 달콤한 sweeter. 그 다음에 8월이 6월보다 보통 더 덥다니까 August is usually hotter than June. 8월이 6월보다 보통 더 더워. 그 다음 소리가 이동한다는 얘기죠. 소리가 이동한다. 더 느리게, 뭐보다 더 느리게, 빛보다 더 느리게. 그럼 더 느리게, more slowly. 아까 전에 slow가 형용사고, 이거의 비교급, 얘는 어떤 시죠? 어떤 시 slow. 더 느리는 뭐라 했어요? slower라 그랬죠? 가장 느리는 slowest죠. 근데 slow에다가 부사를, slow를 부사로 만들 때 ly를 붙여주기 때문에 얘의 비교급은 more, most 비교급 대상급은 more slowly 뭐 slowlier 이런 거 만들지 마시고 이상한 거 이상한 단어 뭐 이런 거 한 다음에 뭐 y를 i를 고친 다음에 이런 짓을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more slowly, most slowly 합니다. 아까 nice, nicer, nicest, nicely, more nicely, most nicely 하고 똑같은 원리. 그 다음에 the wind is blowing. 그래서 바람이 불고 있는 중이래죠. 어찌 어떻게 훨씬 더 강하게, 그렇죠? 훨씬 더 세게 언제보다 전보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The wind is blowing. 훨씬 더 세게. A lot hotter than before 이전보다. 다음, my father is less careful. Less 뒤에 무슨 급? 원급이죠. 그러면 나의 아버지가 덜 조심하신다 than my mother 우리 엄마보다. 그럼 my mother를 사용해서 똑같은 말은 my mother is 나의 아들 is more careful than my father 하면 되겠죠. My mother is more careful than my father. 오케이. 이거 좀 걱정이 많이 된다. 다음, health is more important than money. 건강이 돈보다 더 중요하다. 그쵸? 그럼 money를 주어로 바꾸면 money is less important than health. 돈이 건강보다 덜 중요하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최상급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뚜루뚜뚜뚜뚜뚜. 자, 카톡들은 받으셨죠? 응? 어디 갔지? 맞다. 그거 주고받는 게 맞네. 오늘은 10, 11, 12. 다 했어? 10, 11, 12. 오케이. 어제. 10, 11, 12. 오늘. 진작 좀 하지. 에헤이! 이강이 또 다 또 가봐라.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시험 다 쳤어?